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변경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29개 지역의 사전투표 승률이 1584대0입니다. 1584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예. 모두 승리한 겁니다. 1584개 가운데서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투표소 레벨에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모든 데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변경된 경우로 의심되는 29개 지역구의 투표소 수는 1584개이고 모두 민주당 압승으로 관내 사전투표 민주당 승률은 1584대0다. 여기다가 이제 29개인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럼 1600을 넘어서겠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